라면 삼각김밥. 방송하기 전에 출출한데 빨리 마트나 가야지. 오늘도 방송해야 돼. 아, 언제 쉬냐? 쉬고 싶다. 야, 거기 하란머리. 네. 나 라쿤인데 나 키워볼 생각 없냐? 아, 제가 돈이 없어서. 라쿤은 꺼져. 라쿤이 말라. 라쿤이 말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 아저씨. 어떻게 라쿤이 말래? 어서 오세요, 선생님. 다 솔드아웃인 것 같은데요? 뭐 없네. 아, 여기 한 세트 남아 있습니다. 저희 특가 상품 하나 남아 있거든요. 아, 특가 상품이요? 아, 네. 암살핫도그. 핫식스. 네. 아, 역시 방송 중에는 암살핫도그 먹어줘야지. 신난다. 여기 의자도 없고 뭐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인가요? 아, 외상할게요. 자주 왔는데. 아, 웃기지 마세요. 카드 주세요. 카드요? 네. 아, 놓고 왔는데. 아저씨. 저기요. 제가 대신 결제. 아, 그럼 먼저 가 있을게요. 아, 그럼 갖다 주겠지. 초록불이다. 건널까? 아, 오늘 방송 전에. 아! 아, 암살아 또 먹고 방송해야 되는데. 어? 여긴 어디지? 뭐야? 슝슝슝슝슝슝. 깨어났구만. 네가 악어인가? 네. 나는 이 세계의 신 머사다. 너는 방금 방송하기 위해 핫식스와 암살아또그를 사고 파헤쳐 죽었지. 아! 원래대로라면 그 세계에서 태어나야 되지만 지금 이 세계에 이장자리가 하나 비어서 너에게 부탁하겠다. 저에게 부탁이요? 그래. 이 세계에서 사기적인 능력을 하나 가지고 이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 말이다. 그런 기회? 그래.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있어. 그래서... 일단 의자에서 네. 일어나서 일로 와보도록. 넌 평소에 찌질하고 냄새나고 머리도 안 감는 그런 사람이었지. 난 찌질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 그래,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존잘나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다. 존잘나무로요? 그래. 진짜로요? 여기 이 8가지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지. 한번 보겠나? 강태공, 전설의 낚싯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전설의 농사꾼, 농산물이 잘 자라는 모자를 가지고 시작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구 점수 비용을 더 받으며 다 팔린 가구도 살 수 있다. 금수저, 매차 돈을 지급받으며 경매 결과를 알 수 있다. 타임스톤, 2대체에 한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난이도가 엄청 높네. 요리사, 모든 요리 도구를 가지고 시작한다.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인데? 사육사, 동물을 키울 수 있다. 예술가, 미술품 등급을 높게 받는다? 이 능력 중 한 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 이 능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살아보겠는가? 그럼요, 존잘나무로 살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날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능력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선택할지는 정했는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렇구만. 어떤 거지? 자, 제일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다 좋았어. 강태공, 전설의 농사꾼, 인테리어 디자이너, 금수저, 타임스톤, 요리사, 사육사, 예술가가 있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모사님! 어떤 거지? 저는 바로! 존잘나무로 태어나고 능력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이 타임스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구만. 그러면 너에게 타임스톤 능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네! 알려주세요. 상당히 어렵구만. 여깄다. 이걸로 타임스? 너의 능력을 지금 확인해보면 된다.
자, 지금부터 능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네, 좋습니다. 여기네요. 타임스톤. 1회차에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사용 제한. 3명의 이상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한 가지 결과까지만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리는 시간은 10분을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돼 있고요. 알집을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른 거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뿅. 암호를 입력해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 말고는 저는 실제로도 몰라요. 이렇게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당.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임스톤을 쓰고 싶을 때는 슬래시 타임스톤을 치면 되고 이제 그 능력은 너에게 영원히 기속되었다. 이거 안 들고 가도 돼요? 안 들고 가도 된다. 네. 들고 가고 싶나? 들고 가고 싶냐고요? 그래. 들면 좋죠. 그래, 그럼 들고 가라. 타임스톤 능력. 그리고 현실 세계에 너의 세계가 계절이 여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여름마을로 환생할 것이다. 여름마을이요? 그래서 여름마을 이장님이 되는 거지. 오, 내가 이장님이라니. 말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슝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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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중앙마을이다. 아, 중앙마을이에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댓글 단 거를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가장 최상단이 있었습니다. 3000분 넘는 분이 달아주셨고요. 가장 어려운 타임스톤. 타임스톤 가지고 지금 쓴 다음에 방금 깨어난 척 하면서 능력 하나 더. 오케이, 이건 각이다. 타임스톤! 타임스톤을 사용하겠어! 돌려 돌려! 돌림, 자. 돌림판! 잠깐만. 어떤 능력을 쓰라고 하는 거지? 타임스톤의 능력으로 저는 아까 기절에 있을 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타임스톤! 빨리 멘트 다시 해주세요. 알겠다. 쉬면 약간 영향을 크게 안 받나 보네. 슝슝슝슝슝슝슝. 깨어났는가? 아, 네? 미친! 깨어났어요. 미친놈아! 이 세계의 신 머사님이시죠? 저는 하식스 안사라토그를 사고 죽었어요. 그리고 곧 여름마을에 태어날 예정이고요. 알죠? 그렇당. 네. 능력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렇당. 하나가 비어있네. 그렇당. 뭘 고르지? 아, 그러면 뭐 두 번째로 의견 많았던 사육사를 제가 능력으로 선택하고 싶네요. 사육사는 아쉽게도 이미 팔렸다. Nope. 이미 팔렸다고요? 이전 환생자가 이 능력을 가져갔었지. 뭐야,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골랐나 보네. 금수저요. 금수저. 금수저도 nope. 다른 환생자가 이미 골라버렸지. 아쉽게 되었군. 미친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럼 고른 거 빼주세요 다. 알겠다. 고른 걸 다 빼주도록 하지. 자, 이렇게 되었군. 와, 요리사요? 아, 가지기 싫은데. 약간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모든 요리 도구를 가지고 시작한다. 어? 모든 요리 도구요? 그럼 제가 이 능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이건 대본에 없었으므로 절반의 요리 도구만 가져갈 수 있다. 절반만요? 절반만이라도 개꿀이죠. 네. 자, 이 8가지의 요리 도구 중 절반만 가져갈 수 있다. 4가지 선택해라. 4가지 뭐를 선택하지? 그렇다. 자, 일단 냄비.
그 몇 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둘, 넷, 여섯, 여덟, 네 개 고를 수 있네. 수토용. 과즙 추출기는 뭐야? 절구, 절구로 뭐 만들 수 있어요. 도마, 저 이렇게 가져갈게요. 알겠다. 그러면은 너는 이전에 살았던 마을이 계절이 여름이었던 것 같으니 여름 마을로 환생시켜 주겠다. 네, 여름 마을로 갈게요. 예상치도 못했던 능력 두 가지네요. 슝슝슝슝슝슝슝슝슝. 아! 뭔가 와봤던 곳인 것 같아. 오. 이곳이 중앙마을인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럼 여름마을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응? 안 계시네. 이 마을을 좀 둘러보면서 여름마을이 어딘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어? 뭐지? 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네. 지나간다. 어?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 저는 여름마을의 이장 악어입니다. 아, 꺼져. 배고파. 꺼지라고?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나쁜 사람들이 많네. 먹을 거. 아, 전 먹을 건 없고요. 나중에 오시면 제가 먹을 거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요리사거든요. 야, 내가 지금 먹을 거 주면 내 예술 작품 줄게. 나 예술가야. 먹을 게 없는데. 제가 나중에 먹을 거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너 이름이 뭐니? 저는 존잘남 악어입니다. 이 세계 이장이죠. 이름 거지 가네. 네. 내 이름도 물어봐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핑 드라곤이야 테리우스 3세. 블랙 드래곤이다. 핑 드래곤 레비우스 3세? 아, 노노노노. 핑 드라곤이 테리우스 3세. 오케이? 자, 적어놓을게요. 잠깐만요. 아, 줄여서 핑맨이라고 불러. 핑 드래곤 레비우스 3세. 아, 이 새끼 지 맘대로 하네. 핑 드라곤이 테리우스 3세. 뭐니? 어? 테리우스 3세. 네. 드라곤이 테리우스! 테리우스 우스. 네. 우스 3세. 아, 네. 줄여서 핑맨.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 그래. 야, 먹을 거 배고파. 아, 네. 먹을 거 다음에 드릴게요. 아, 배고파. 뭔 소리야? 아, 똥구멍에서 똥 나올 것 같아. 무슨 소리지? 누가 자꾸 실실 쳐 웃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페어리 정 요중 역정이야. 요중 역정이요? 그럼 내 이름은 요중 역정이란다. 요중 역정. 요중 역정이 안녕하세요. 넌 누구니? 아, 저는 저 여름마을에서 네 이세계 그 이장이 된 악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장이... 요즘 세상에 이장도 있다고? 이장 없어. 이장 엄청 높은 건데 원래? 아하, 내가 지금 나이가 올해 168살이야. 168살이요?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장이 벌써 168번 뒤졌거든. 너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거야. 마지막이요? 아니, 이 새끼 마을에서 죽나봐. 뭐지? 무슨 소리지? 누구세요? 난 돌. 돌? 미친, 돌이 있어 여기에. 여기 못 움직이는 건가 계속? 난 멋하르방. 멋하르방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 악어라고 합니다. 이장 악어. 누가 처음 웃어? 난 돌. 예. 말이 좀 안 통하는데? 꽃기요. 꽃순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중앙 마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야, 너 몇 살이니? 요중력정님.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신났어요? 내 나이가 168살이라서. 이분이 굉장히 존나 돌이 왜 이렇게 빨리 걸어다녀. 요정아, 우리 람보르기니 구경하러 가자. 람보르기니가 있어요? 그게 뭐니? 넌 촌놈이라 모르는구나. 아니요, 람보르기니면 원래 내가 살던 데 있던 건데 뭐지? 람보르기니
남자들의 로망. 자동차 센터 사장. 기부미 1억 2천. 1억 2천을 달라고요? 난 이런 거 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난 유종이야. 자동차. 잠깐만, 내가 이런 거에 치어 뒤진 걸로 아는데. 2천만 원. 뭐야? 와, 이거 멋있어. 진짜 멋있다. 내 지금 잔돈 현재 잔액 30원밖에 없는데 이게 1억 2천이라고? 멋있다. 아, 진짜 이쁘다. 근데 이런 것보다 나무 속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게 좋아. 아, 자연 친화적으로요? 일단 그럼. 제가 살 수 없는 거니까 접어야 되겠네요, 제 꿈을. 야, 거기 하얀 머리. 네네네. 뭐? 애들 먼저 보내고 있다, 와봐. 애들 먼저 보내고요? 네네네. 내가 168살이래. 네네네네. 야, 이거 우클릭 해봐. 망했어. 우클릭 했어요. 훔칠 수 있어. 훔칠 수 있다고요? 난 돈이야. 이걸 그래도 돼요? 갖다 팔자. 아니, 저는 범죄랑 거리가 멀어서. 어, 미친. 어, 밥 먹을 수 있어. 이거 판다. 밥 먹으러 가자. Run away. 굉장한 녀석이네. 자, 일단 이 마을에 음식 도매상이 여기 있네요. 일단 음식을 여기다 판매할 수 있고. 아, 이런 걸 살 수 있네. 다음 페이지. 내가 요리할 일이 있을 때 재료들을 여기서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가격도 나오네. 내가 가장 많이 올 곳이 바로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타임스톤은 썼기 때문에 오늘 타임스톤은 못 쓰잖아. 이제 저걸 해야 돼. 어? 저분은 농사의 느낌표가 있네요? 퀘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죄송한데 광산에서 취미로 소금 좀 캐려고 하는데요. 곡괭이가 너무 비싸서 그러는데 좀 사주시면 안 되나요? 비싸면?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박강산 씨에게 가시면 곡괭이가 널러 있지만 그냥 주진 않아요. 박강산 씨가 퀘스트를 끝내시면 줄 겁니다. 철곡괭이 한 개 구해오기 퀘스트가 있네요. 보상뼈 10개를 준대요. 농사 같은 걸 하는데 쓰는 건가 봐. 약사. 허리 힘은 중요하지. 자, 여기 한번 쭉 둘러보는 걸로 하죠. 이런 느낌표 같은 퀘스트가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 사장님. 카페 사장님한테는 뭐가 지금 없는 것 같아. 보자. 오, 둘러보자. 와, 이 중앙마을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네. 생각보다 엄청 넓진 않아가지고 뭐 엄청 막 멀리 가야 될 필요는 없어서 다행이다. 거리가 이렇게 간격이 딱 괜찮네. 알바. 뭔가 내가 죽기 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요리도구야. 요리도구를 살 수 있네, 나중에. 이 요리도구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요리도구가 뭔가 테디베어 4개 이런 게 나왔는데 저게 뭐지? 하리보 같은 게 있네요. 양꼬치. 경찰. 여기다 이렇게 뭐 쓰는 건가 봐. 신고하는 것도 있네. 감옥도 있고. 화장실이었네요. 저 오른쪽까지만 보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앙에 계절 색깔이 있는 것 같다고? 아, 한번 봐볼게. 뭐 니일공삼? 스노우맨. 안녕. 돌님 안녕하세요. 안녕, 난 돌. 돌이 근데 말할 땐 느린데 돌아다닐 땐 빠르네. 여기 퀘스트 하나 더 있어요. 자, 봐보자. 새로 오신 이장님 아니신가요? 저희 마을에 새로 오셨으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간단한 퀘스트이지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죠? 이제부터 자격을 볼 수 있는 퀘스트를 드리죠. 마을마다 광산이 있는데 거기서 조약도 10개를 구해오시면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1,000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쪽으로 와서. 당연하죠. 이쪽 세계로 오셨으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축복받은 이장님이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맘대로 읽은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자, 여기 포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뭔가 가을을 뜻하는 색깔인 것 같아. 여기 중앙에 색깔이 있다고? 중앙에 색깔이면 여기가 가을 쪽이고 여기가 겨울! 여기가 봄인가? 근데 여기는 여름이겠죠? 네, 누가 봐도 여름처럼 되어있네요. 손이 없다? 벌써 차를 사셨네. 안녕하세요.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저는 이제 여름에
이장이 된 악어라고 합니다. 여름 마을에. 아 됐고 네 소개는 필요 없고 뭐야 여기 너 같은 서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썩 나가 나가서 얘기해. 어 여기 서민 여기는 백화점이란 쓰여. 곳이야. 아 여기 어? 백화점이에요? 너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어? 30원이요. 어디 30원 가지고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의 아들 너부리다.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 오. 그래 나는 용돈을 하루에 10만원씩 받는다고. 오야 10만원씩이래. 그러니까 너 같은 서민은 여기를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아, 알겠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서민은 못 오는 거 백화점. 이 세계 마을은 약간 이상한 애들이 많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야 나 어떻게 봤냐?